이번에 시황 분석 드릴 종목은요, 대박 주식 시리즈 44탄입니다. 자, 이번 종목은요, 44탄인데, 이 종목은 뭐, 지방에 뭐 엄청난 재산을 갖고 있는 분이나 아니면 강남에 아파트 한채 갖고 있는 분들은 뭐 수십억이죠. 자, 그런 분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싸구려 종목을 원하지 않습니다. 100%를 먹든 200%를 먹든 안전,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안전한 종목을 원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요, 국내 대기업이고요. 영업이익이 수십 년 동안 단한 번도 손실이 없었던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앞서 말씀드리기 전에, 자, 이 파워포인트 6월 1일서부터 6월 30일까지 자그마치 730일 동안의 종합주가에다가 배팅을 해서 수익이 난이 종목인데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보셔야 돼요. 자, 6월 1일서부터 6월 2018년도 6월 30일까지 돈이 되는 종목을 바닥에서 제가 전부 다 추천드리고 730인입니다. 2년 동안 홀딩했었던 수익률입니다. 400%짜리도 있고요. 1000%짜리도 있죠. 자, 이 동영상을 보시고요. 자, 150탄입니다. 2016년도에 추천드렸었던 종목이고 회원님들하고 같이 추천드리고 저도 같이 매수를 했었던 이 종목의 수익률을 보십시오. 이게 금융위기가 오기 전의 수익률입니다. 자, 이제 금융위기가 오면은요, 이거보다 더큰 대박이 터집니다. 왜? 여기 보시면 6월 1일서부터 6월 30일 나오죠. 이 자료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왜 대박이 터질 수밖에 없는가라는 거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될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파워포인트는요, 전업투자입니다. 매일 100만 원 갖고 1억을 버는데 맨날 며칠이 걸릴 것인가? 똑같은 날 730일 동안의 종합주가의 흐름을 알지 못하면 절대 이 수익률이 날수 없습니다. 2년 동안, 자그마치 730일 동안의 수익 근거 자료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왜 준비를 했는가? 2016년도에 이제 앞으로 몇년 후면 대공황이 올 것이다. 퍼펙트 스톰, 블랙스완, 뭐 여러 가지, 뭐 회색 코뿔소, 뭐 이래가지고 지금 금융위기론이 연일 대두가 되고 있죠. 자, 이때 저는 아직까지는 금융위기가 아니다. 때가 되면 제가 다 이야기한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금융위기가 오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무엇인가? 하루 이틀의 수익금이 아니라 자그마치 2년 동안 730일 동안의 수익 근거 자료를 만들어 놓고 이제 금융위기가 오게 되면, 그래서 제가 대박 주식 시리즈를 지금 연재를 하듯이 이 수익 근거 자료를 보면 여러분들이 저에 대한 믿음이 생길 것이고, 저에 대한 금융 지식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 될 것이고, 저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인생이 바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난 2년 동안 이 수익 근거 자료를 맺는 겁니다. 자, 대박 주식 시리즈 44탄. 자, 이번에 추천드리는 종목은요, 100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대기업이고요. 서울에 아파트 갖고 있는 사람들, 지방에 엄청나게 땅 부자들, 자, 그런 고액 자산가들을 위해서 제가 특별히 선정한 종목입니다. 대박 주식 시리즈 44탄. 이 종목은 1000%밖에 수익이 안 나는데 추천가를 5천만 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고액 자산가들은요, 100%, 200%짜리도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내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면서 편안하게 수익을 낼수 있는 이런 종목을 찾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종합주가가 엄청나게 급락을 하니까 삼성전자를 사시는 거 아닙니까? 삼성전자를 사시는 분들은요, 지금 정신이 없는 겁니다. 이런 종목을 사셔야 돼요. 자, 이 종목은요, 최하 1000%입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회 한 공금을 어떻게 드리는가? 그 이전에 제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가를 여러분들은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자,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선물 옵션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 방장이 지난 20년 동안에 무슨 일을 해왔는가? SBS 전국 CF 방송 수익 사업의 50%를 사회 환원하는 이 CF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보시고 포스트의 내용을 보시면 제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고 지난 20년 동안에 무슨 사회 운동을 하고 있는가? 라는 거에 대한 어느 정도 믿음을 갖게 될 겁니다. 사람이 살아온 세월은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탄생된 기업이 국민기업 관성입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은요, 지금도 매달 6%씩 배당을 하고 있는 법인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 출자금 대비 연6% 매달 18일 날 매달입니다. 매달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국민기업 관성이 어떤 회사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업 관성의 기업 이념은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국민기업 관성의 1인 주주가 되고, 국민기업 관성의 계열사에서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평생 직장 근무를 하면서 노후 생활에 정년퇴직을 하면 사회환원금을 50%씩 받으면서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이런 꿈의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고자 태생이 된게 바로 국민기업 관성입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에서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보시고 사회환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요, 딱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회환원금 50%를 여러분들한테 환원을 하는데, 아무리 여러분들이 돈이 많아도 돈을 많이 내고 저한테 대박 종목을 추천을 받는다라고 해서 제가 아무나 받지 않습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에 회원으로 가입하시고 여러분들이 매일 포스트 한개 이상 글을 쓰시면서 회원으로 가입하시고 포스트를 쓰시고, 포스트라는 게뭐 여러분들 일기장을 쓰셔도 되고, 금융시장에 지금 주식 투자했다가 쪽박이 터졌던 대박이 터졌던 그런 글을 하루에 포스트 한개 이상씩 글을 쓰시면서 저한테 눈도장을 찍는 거죠. 저랑 인연이 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싶다라는 그런 의지에 글을 카페에다가 쓰시는 거, 여러분들의 포스트 하나하나가 국민기업 관성을 알리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그렇게 이 국민기업 관성의 발전을 위해 가지고 노력을 해 주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사회환원금을 50%를 배당을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대박이 터질 수 있는 종목을 선정을 해드리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포스트를 쓴다라고 해서 무조건 제가 드릴 수는 없고요. 자, 여러분들이 환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박 주식 시리즈, 자, 추천 종목이 최하 500만 원인데요. 이 500만 원을 내고 여러분들이 한 종목을 추천을 받으시면 이게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 이 500만 원 플러스 500만 원에 대한 50%, 250만 원을 제가 얹어서 750만 원을 매달 25일 날 여러분들한테 지불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저한테 매달 25일 날 사회환원금을 받으면 국민기업 관성에서 배당금을 받았다라고 하는 인증샷을 올려주시고 주변 지인들한테 이 국민기업 관성을 SNS로 인증샷을 올려주셔야 됩니다. 배당금 받았다. 그렇게 이 약속만 지켜주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회환원금을 배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작정 전화하셔가지고 나돈 얼마 있는데 종목 추천 바란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문자 메시지가 많이 오고 전화도 오시는데요. 저는 그런 분들 일체 상담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국민기업 관성에 회원으로 가입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회원으로 가입하시면서 인사 나누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번씩 포스트를 쓰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국민기업 관성에 열과 성의를 다해주는 것을 제가 마음이 전달이 되면 여러분들한테 추천 종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왜 대박이 터지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요,
왼쪽에 보시면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선물 옵션 카페에 왼쪽 카테고리에 대박 주식 시리즈 500탄 모음집이 있습니다. 이 500탄 모음집을 클릭을 하시면은요, 이 자료가 나오는데요. 자,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지고 난 다음에 종합주가가 3년을 하락했습니다. 바닥을 회복하는 기간이 2년 걸렸고요. 그때에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 중에서 최하 1000% 이상 터질 종목을 오늘 이때처럼 제가 500개를 선정을 했습니다. 500개를 선정을 해서요, 최하 단한 종목도 손실이 난 종목이 없고, 최하 1000%에서 많게는 5600%까지 터졌던 이 수익 근거 자료가 동영상으로 다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서브프라임 사태보다 더큰 위험이 대공황이 지금 오고 있는데, 이건 주식 투자자들한테는 엄청난 고난의 세월입니다. 그런데 이걸 여러분들이 역으로 잘 준비를 하시면 1000%, 2000%의 수익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다. 서브프라임 사태보다 더큰 위험이 온다라는 것은 더큰 수익을 낼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종목이 다섯 토막, 일곱 토막이 나는 거거든요. 그런 종목을 저희 카페에서 지금 대박 주식 시리즈 44탄으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몇 개만 보시면 2012년도에 2008년도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지고 3년 동안 하락하고 2년 동안 바닥을 회복하고 턴 어라운드 하는 시기 2012년도에 제가 추천드렸던 날짜, 시황 분석 자료, 2200%까지 수익이 났었다 날 때까지 홀딩을 했었던 이 시황 분석 자료가 동영상으로 자그마치 500개가 다 자료로 남겨져 있습니다. 이제 2020년도 2월 26일 날 제가 여러분들을 이제 설득을 할수 있는 이 수익 근거 자료를 2년 동안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제 금융위기가 왔다라고 저는 이미 선포한 날이 2020년도 2월 26일 날 바로 요 날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분석일이라고 나오죠. 자, 이날 미국 3대 지수가 연일 신고가 갱신을 할 때에 저는 이제 금융위기가 시작됐다라고 왜 이런 확신을 갖게 되었는가? 미국 다우지수의 흐름이 어제 야간장에서 대단히 이상한 징조가 터졌다. 대단히 이상한 징조라는 게 뭐냐면 월가애들이 주식 현물을 다 내다 팔고 이날 하락 포지션에다가 파생상품에 엄청난 포지션의 변화가 온걸 보고 저는 이미 이때에 금융위기가 시작이 됐다라고 저는 저희 카페에 공표를 한 날이 바로 이날입니다. 다우지수의 흐름이 이상하다. 코스피 종합주가 대폭락이 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고, 제 예측대로 미국 다우 시장은 급락을 했고, 대한민국 시장도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 가까이 급락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정확한 시황 분석을 내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앞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이 왼쪽에 해외 선물 수익률을 보시면, 종합주가가 올라갈 거다, 내려갈 거다에 대한 판단은요, 해외 선물을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대박이 터지는 이 종목을 차트를 보여드릴 텐데요. 바로 이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을 제가 추천 금액을 5천만을 잡은 이유는 뭐냐면 이건 고액 자산가들을 위한 특별 추천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본을 몇억 최하 수십억 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1,000원, 2,000원짜리 주식을 안 삽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제가 추천을 드리는데요. 자, 이 종목은요, 최하 1000% 이상 터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에다가 여러분들이 전 재산을 올인을 하는 거예요. 삼성전자에다가 올인하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1000% 수익 나는 거 봤습니까? 이렇게 하늘이 내려준 기회에, 개미들은 지금도 삼성전자에 눈이 멀어서, 이번 급락장에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 40개 종목은 최하 30%에서 많게는 70%까지 급등을 했는데, 이번 급락장에 삼성전자 들어가신 사람들은 바닥에 들어갔어도 지금 12% 수익률밖에 안 됩니다. 완전 바닥에 잡은 사람들만. 보통 10%도 안 돼요. 7, 8% 수익밖에 안 됩니다. 제가 동시에 추천드렸던 종목은 지금 30%에서 최하 30%에서 70%까지 수익이 나고 있어요. 삼성전자에 여러분들이 이런 구간에 들어간다는 거는 미친 짓거리입니다.
자, 고액 자산가들을 위해서 제가 특별히 선정한 이 종목은요, 추천 금액이 5천만 원인데, 5천만 원이 그냥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 여기에 플러스 2,500만 원을 얹어서 제가 7,500만 원을 매달 여러분들한테 사회환원금으로 지불하게 될 겁니다. 지불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딱한 가지입니다. 주식회사 관성의 회원으로 가입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했던 경험이라든가 애들하고 놀러간 사진, 뭐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포스트를 하나씩 써주는 게 국민기업 관성의 홍보가 된다. 이렇게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시는 분들한테 제가 그런 분들한테만 사회환원금을 지불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바로 이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은요. 엄청난 자산을 갖고 있는 외국계 기업이 지금도 이 종목이 지금 현재가가 얼마인가? 약 6만 5천 원입니다. 약 6만 5천 원인데 6만 5천 원에서 열심히 이 종목을 주워 담고 있습니다. 외국계 엄청난 자산 운용사가 지금도 싹쓸이를 하고 있는 이 종목.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고요. 이 종목은요, 몇십 년 동안 영업이익이 단한 번도 적자를 낸 적이 없습니다. 사내의 현금 흐름이 빵빵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서울에 몇십억씩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종목, 아파트 20억에 팔아서 이 종목에다가 20억을 배팅을 하면은요, 200억이 될 종목입니다. 안 되면 제 손에 장을 지집니다. 자, 이 종목은요, 잠재자산이 21만 원입니다. 자, 잠재자산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재자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금융이론입니다. 이 금융이론을 저희 카페에서 2008년도에 제가 주식 잠재자산 정보를 제공하면서 세상에 알리기 시작한 장본인, 잠재자산에 대한 경제 이론을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만들면서 홍보를 하기 시작하고 세상에 알리기 시작을 한 장본인이 바로 접니다. 잠재자산 이론을 전 세계에서 최초로 창시한 사람이 바로 저울시다. 잠재자산을 보면은요, 주식의 바닥을 알수 있고, 잠재자산을 보면 주식의 꼭지 목표가를 정확하게 찍어낼 수 있습니다. 이 종목의 잠재자산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21만 원입니다. 21만 원. 자, 21만 원인데요. 현재가가 지난주 평균가가 6만 5천 원인데, 자, 6만 5천 원인데 이 종목이 이렇게 떨어질 종목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종목이 이제 금융위기가 오거든요. 엄청난 대공황이 오는데 이 종목이라고 안 빠지겠습니까? 저는 이 종목을 얼마까지 빠질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냐면, 이번에 6만 5천 원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이 종목은요, 금융위기가 오게 되면 무조건 저는 2만 원 이하로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2만 원. 자, 2만 원이면은요,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21만 원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대로 이 종목이 2만 원대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2만 원이라고 해봐야 지금 지난주 평균가가 6만 5천 원인데, 6만 5천 원에서 두 토막밖에 안 나는 거예요. 엄청나게 대공황이 오는데, 이 종목이 두 토막밖에 안 난다? 자, 두토막, 너무 좋은 종목이니까 두토막 나는 것도 사실상 굉장히 어렵죠. 너무 좋은 종목이니까. 그런데, 대공황이 오면은요, 이 종목은 무조건 2만 원을 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욕심내지 말고, 그냥 2만 원까지만 두토막만 현재가에서 난다라고 하면 2만 원인데, 2만 원만 잡아도요, 이 종목은 내 잠재자산을 찾아 먹으면 무조건 1100%의 수익이 날수 있는 종목입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대공황이 와서, 엄청난 대공황은요, 우리가 살면서 단한 번도 겪지 않았잖아요. 1930년도에 대공황이 오고 난 다음에 여태까지 단한 번도 오지 않은 겁니다.
거의 100년 만에 오는 이 대공황이 오는데 이 종목이 두토막밖에 안 난다. 현재가에서 저는 그 이하로 올 거라고 보지만 그냥 좀 소극적으로 판단을 해서 2만 원까지 빠진다라고 해도 이런 대기업 종목이 2만 원까지 빠지면 저는 2만 원 이하로 보지만 2만 원까지 빠진다라고 했을 때 이런 대기업 종목을 2만 원에 주워 먹는다? 그래서 잠재자산을 수십억 갖고 있는 사람이 여기에다가 올인할 수 있는 이런 안전한 종목. 삼성전자가 지금 여러분들이 4만 원에 사가지고 그게 40만 원될것 같습니까? 4만 원짜리가 40만 원 돼야 1000%인데 언제 삼성전자가 1000% 수익률 나는 거 봤어요? 이런 종목은요, 이 종목은 무조건 1000%가 터집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사셔야지 삼성전자에다가 사는 그런 미친 짓거리, 여러분들 그게, 그러니까 개미예요. 개미들이 돈을 버는 방법이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 정도 지식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엄청난 기회가 오는데 삼성전자에다가 요새 올인해서 동학개미 운동을 한다? 이 제정신 나간 놈들이죠. 이 종목에다가 올인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은요, 이 종목을 여러분들은 5천만 원 내고 한 종목을 추천을 받으시고요, 거기에다가 2,500만 원 합해서 7,500만 원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달 사회 환원금으로 지불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종목을요, 다음 주에 딱한 주만 사십시오. 6만 5천 원이든 7만 원이든 딱한 주만 사시고, 이제 금융위기가 언제 오는지 그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 이 종목은 7만 원을 깨고, 6만 원을 깨고, 5만 원, 4만 원, 3만 원, 2만 원 이렇게 깨고 내려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대로 깨고 내려간다면 여러분들은 확신을 갖게 될 겁니다. 야, 이 종목이 20만 원이 넘는 이 종목이 2만 원까지 빠진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대로 제가 미리 예측을 해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대로 2만 원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자, 제 이야기대로 이 종목에서 여러분들이 올인을 해서 고액 자산관들 지금 10억을 갖고 있다 이런 분은요 100억이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훗날 제 이야기대로 100억을 벌든 200억을 벌든 벌게 된다면은요, 국민기업 관성에 제가 대표이사니까 대주주가 되십시오. 대주주가 돼서 앞으로 사회환원금도 계속 받으시고, 그리고 대주주가 되셔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배당금 드리는 거에 10분지 1이라도 단 1%라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쓰십시오. 그런 미래의 대주주 회원들을 제가 영입하기 위해서 지금 국민기업 관성이 이 어려운 시기에 사회환원금을 배당을 하면서 대주주를 찾고 있습니다. 국민기업의 오너가 되실 분들, 그런 분들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